달걀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있어야지만 닭이 태어나죠. 또 닭이 있어야지만 계란을 낳겠죠. 이런 문제는 종교와 신학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종교적 경험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텍스트가 먼저였을까요? 영적인 체험을 한 이후에 경전이 기록될까요? 아니면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이 이어질까요? 이 문제를 기독교 내부의 시선에서 고민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지 린드백. 그는 뛰어난 중세 연구가이자 에큐메니컬 신학자였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가답게 교회 일치에 관한 학문적 토대를 연구했는데요. 그 학문적 결과물이 1984년에 출판된 여기 나오죠? 교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단이나 교파별로 상이한 전통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신앙을 이해합니다. 린드백의 관심사는요, 서로의 상이한 이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그 고유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상호 간의 대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속한 그 신앙의 전통이 아니면 생소하고 낯설잖아요. 내가 속한 신앙이 내가 경험한 신앙적 경험이 정통이다, 올바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적 토대가 근본부터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앞서게 되면 상대방은 그 진정한 대화의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가르쳐야만 하고 또 깨우쳐 주어야만 할 존재일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한 그 신앙적 정체성이 견고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당하거나는 대화도 아니고요, 에큐메니컬도 아니죠. 린드백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타 종교와의 대화는 애초부터 뭐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 내부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의 대화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 신학적 토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죠. 네, 먼저 북미의 신학적 상황을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상황과 경험을 신학적 토대로 놓고 출발하는 시카고 학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텍스트를 신학적 토대로 놓는 예일 학파가 있죠. 비교적 단순하게 이제 거칠게 구분하긴 했지만 종교학적 입장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 근원적인 종교적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텍스트가 도출된다는 입장이 시카고 학파인 쪽 반면 하나님의 계신 성경 그 텍스트가 먼저 있고 그 토대 위에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적 경험이 파생된다는 입장이 예일 학파입니다. 뭐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학적 관점에 기울어진 쪽이 시카고 학파인 반면에 예일 학파는 전통적인 신학을 견지하는, 쉽게 말하면 신정통주의 신학 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학파는 상황과 경험을 신학의 근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를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논리적인 우선성을 설명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뭐 폴 틸리나 루돌프 불트만, 데이비드 트레이시와 같은 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적 용어나 개념을 현대인들의 경험과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 또 신학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학문 간의 그 학제 간 연구나 대화, 토론에 있어서도 공통적인 그 토대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신학적 강점이 있죠.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그 독특한 고유성과 우위성을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도 명키 어렵죠. 이에 반해 예일학파는 텍스트, 즉 성경이죠. 텍스트를 종교적인 경험의 근원으로서 이해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계시 신학인 셈인데요. 뭐 칼바르트나 한스 프라이나 케빈 베누저, 뭐 앤서니 티슬턴과 같은 학자들이 있고요. 린드백도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크게는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일 학파는요,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받은 시점에서 신학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의 전제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신 그 텍스트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의 그 시카고 학파는 정형화되고 또 규범화된 글 이전에 원초적인 경험이 선행한다고 보고 텍스트는 적어도 그 문화의 산물, 그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산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그 텍스트를 격화시켜서 이해하는 셈이죠.
먼저 린드백은 교리와 종교에 접근하는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인 명제적 접근입니다. 이에 따르면 교리나 종교는 명제입니다. 의문의 대상이 아니죠.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험적인 진리로 수용해야 하는 명제로서 제시가 되죠. 아주 권위적이죠. 두 번째가 시카고 학파와 같이 종교적 경험의 표현을 교리와 종교로서 이해하는 경험 표현적 접근입니다. 린드백은 이 입장을 일반적인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 종교적 텍스트는 경험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상대화될 수가 있죠. 세 번째가 교리와 종교가 공동체와 개인의 경험을 창출해낸다고 보는 문화 언어적 접근입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공동체와 개인의 그 경험 양식은 텍스트가 결정적으로 결정하죠. 따라서 경험은 텍스트에 기반한 독자적이고 독특한 양식입니다. 경험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어도 그 경험의 기반인 텍스트는 절대적이라는 거죠. 린드백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인 이 명제적 접근은 권위주의적이고 또 시대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후기 자유주의 시대, 오늘날 시대를 이제 후기 자유주의 시대로 명명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이해합니다. 통용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고 공통된 개인의 경험으로서 뭐 종교적 진리를 규정하는 경험 표현적 접근, 시카고 학파의 입장이죠. 이것도 근대 자유주의, 그 개신교의 사유로서 이해하고 린드백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린드백은 신앙 공동체의 그 신조와 실천을 종교 이해의 기초로 삼는 문화 언어적 접근 방식을 제시합니다. 합리적인 논증이나 정서적 경험보다도 믿음과 세계관 형성에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종교나 교리를 명제로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나 언어로서 접근합니다. 문화나 언어는 교리를 일종의 문법으로서 기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교리, 뭐 동일한 텍스트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다르게 기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의 특징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시하는 언어의 대상은 동일한데 이를 표현하는 언어나 문법은 문화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종교와 교리에 적용을 하게 되면 동일한 텍스트 위에서 문법적인 합의만 거치게 되면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인 명제적 접근의 명제의 충돌은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린드백은 후기 자유주의 시대에서 에큐메니컬의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시대를 거부할 수는 없죠. 에큐메니컬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성, 현대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전통적인 신학적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딜레마를 린드백은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이 명제적 접근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 그러니까 중세에서나 통용되던 방법론이었고 경험 표현적 접근은 현대적이고 또 초교파적이고 탈종교적인 특성과 변증에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통적인 신학적 정체성이 훼손될 그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린드백은 문화 언어적 접근을 선택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종교의 표현과 종교 언어의 문법의 다양성 등을 포착하고 있는 셈이죠. 그의 이 문화 언어적 접근 방법이 종교 상호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유지한다는 점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판은 있는데요. 텍스트를 우선시한다고는 하지만 문화 언어적 특성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해석에 무게의 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텍스트 내에 존재하게 되고 그 외에는 본의 아니게 상대적인 형태로 흐를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만 공유한다면 말도 안 되는 종교적 경험이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적 가치도 동등한 가치로 인정되는 그러한 극단적 상대주의의 위험성도 있다는 거예요. 또 종교생활에서의 그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언어에 따른 학습이나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청하기 때문에 신앙적 엘리트주의를 조장한다라고 하는 비판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렸지만 사실 린드백의 논증은 그렇게 허술하지만 않습니다. 적어도 에큐메니컬 운동의 실무가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고충을 신학자의 입장에서 피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한 셈이죠. 자세한 내용은 린드백의 책인 영, 네, 교리의 본성에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